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최장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장의 급성 최장염, 만성 최장염, 최장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6세 남자분에서 최장 두부 종대상을 보이는 급성 경도 알코올성 최장염입니다. 이 환자는 내원 3일 전부터 지속한 음주 후에 심하부 둔통 통증 발작으로 내원했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바이탈 사인은 정상이고 위장관 운동은 감소했고 심하부의 경도 압통이 보입니다. 자, 초음파 스캔 예, 심하부 횡단 스캔 상입니다. 여기 아올타, 여기 임페리얼 베나카바, 여기 SMV 스프레니페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스가 스웰링 미만성 종대가 보이고 판크레아스 가지고 판크레아 닥터의 약간의 확장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췌장의 두부 보이죠. 두부고 여기는 GB가 됩니다. GB가 이쪽은 CBD고 여기에는 게스트로두오데날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라 도플러에서 혈류가 보이는 것은 게스트로두오데날 아터리입니다. 게스트로두오데날 아터리는 혈류가 신호가 보이고 이쪽에 있는 CBD는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크레아스가 스웰링 됐고 에코제니시티가 좀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주로 헤드 부분하고 바디 부분은 종대가 심하지만 테일 부분은 그렇게 종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췌간이 경도 확장상이 보입니다. 그럼 심하부 종단상을 했습니다. 심하 압도미널 아울타 SME이죠. SME고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 헤드입니다. 판크레아 바디입니다. 바디가 스웰링 됐고 좀 더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포탈 베인이고 이쪽이 판크레아스 내액이고 여기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IVC고 이 포탈 베인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포죠. 그래서 판크레아스의 헤드하고 바디 부분에 스웰링 됐고 에코제니시가 떨어져 있고 테일 부분은 비교적 괜찮은 소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GB가 됩니다. 레프트 포탈 빈, 라이트 포탈 빈이죠. 여기는 인트라파티 마일닥트입니다. 리버는 뭐 경도의 지방간 에코가 조금 높게 보입니다. 지방간 보이고 종괴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인트라헤파틱 마일닥트 딜라테이션도 없습니다. 이건 라이트 헤파틱입니다. 라이트 리버죠. 라이트 포탈 비엔입니다. 라이트 인트라헤파틱 마일닥트 딜라테이션도 없습니다. 경도 지방간 소견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급성 췌장염을 정리를 봤습니다. 알코올성 췌장염인데 급성 췌장염 초음파 소견은 췌장 크기가 전반적으로 디퓨즈하게 스웰링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른 국소적으로 스웰링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의 변연은 비교적 평안하나 주변과의 경계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췌장 주위에 염증이 파급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췌장의 에코가 감소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췌장의 에코가 간보다 높은데 스웰링이 되고 에코가 떨어지면 간보다 에코가 떨어지는 경우도 보입니다. 보통 발병 후 2 내지 5일에 최대로 에코가 감소가 되죠. 경도의 체간 확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화관 내 가스라든지 복수라든지 담낭 종대 등 주변 장기의 변화 소견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췌장염을 진단은 초음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 췌장염에도 한 30%는 정상 췌장으로 보이는 초음파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성 췌장염의 소견을 다시 한번 관찰을 요약하면 이렇게 췌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췌장의 에코가 떨어지고 췌장의 판크레아틱 유스가 나와서 주위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고 이런 소견이 됩니다. 다음에는 만성 췌장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5세 남자분입니다.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이죠. 관찰되는 경도 체간 확장, 경도 간내 당간 확장 및
담낭 종례사입니다. 이 환자는 평소에 가음 후에 심하고 둔통, 소화불량 증세가 자주 발생했고 2일 전에 다량의 음주 후에 지속적인 심하부 및 우상부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비가 좀 경도 종대가 돼 있습니다. 지비 월 시크닝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간 실질에는 fat infiltration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내 뭐 결석이라든지 종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left portal vein 있죠. 이 horizontal umbilical portion, left intrahepatic bile duct가 경도 딜라테이션 됐습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면 일반적으로 레프트 쪽이 라이트에 비해서 먼저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낭 내강에는 결석이라든지 종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품도 쓰고 바디 붓고 내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낭을 관찰할 때는 좀 더 이제 프로브를 관절을 레프트 라테랄 때 굽혔어야겠어. 최대한 담낭의 네크 부분까지 관찰해야 됩니다. 이번에 결석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일 닥트를 봐야 되죠. 여기 이제 여기 GB가 됩니다. GB가 되고 여기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를 끝까지 트레이싱하면서 병변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포탈 베인이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쭉 보이고 여기 바일 닥터 여기 시스틱 닥터입니다. 시스틱 닥터 코먼 헤파틱 닥터가 만나가 코먼 바일 닥터가 되지요. 코먼 바일 닥터 됩니다. 그래서 쭉 바일 CBD가 좀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만 CBD 안에 그 스톤이라든지 또는 종괴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컬러 도플라에 보면 여기 이제 포탈빈의 헬류시노가 보이고 포탈빈의 헬류시노가 보이죠. 예, 포탈빈 헬류시노. 요 헬류시노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입니다. 라이프 하여튼 단축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를 보겠습니다. 판크레아스는 여기 보시면 판크레아스 닥트입니다. 이쪽이 게스트로도네라 아트리고 여기 CBD죠. 여기 이제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SMV고 스프레니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이 보이고 이 판크레아스는 좀 거칠게 보입니다. 거칠게 보이는데 종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판크레아스죠. 여기도 보면 판크레아스의 두부는 거칠고 불균질하게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판크레아스를 관찰하고 있죠. 판크레아스가 거친 에코제니시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심하부 종단 스캔이죠. 종단 스캔에서 아브도멘 아울트하고 이쪽이 판크레아스죠. 판크레아스가 굉장히 거칠게 보입니다. 거칠게 보이고 이거는 이제 판크레아스의 그 컬러 도플러 종단상의 컬러 도플러상이죠.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이고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판크레아스의 바디테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디 여기 이제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죠. 판크레아스의 바디테일 부분을 관찰했습니다. 요 상의 컬러 도플러상이죠. 그래서 도플러 신호를 띄어 보면 여기는 저 동맥하고 블루 컬러 이쪽은 레드 컬러 있는 부분은 정맥파죠. 예. 그래서 지금 봤습니다만 성췌장염의 초음파 특징은 이 췌장 실질의 에코가 증가되고 불균질합니다. 이거는 섬유화라든지 지방 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췌장 변연이 불규칙하고 췌장 실질이 이제 위축되는 경우에 진행이 될 경우 있습니다. 부분적이나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전반적으로 종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종대상을 보이다 말기 되면 위축이 되죠. 그 다음에 췌장 실질의 석회화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췌장 실질의
석회화가 보이기도 하고 체간에 석회화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체간이 합작되거나 협착이 되거나 체간 안에도 결석이 보입니다. 그리고 슈도시스트라든지 체간 당간 확장이라든지 두부의 종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행적인 만성 췌장염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게 체간이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스프레닉 베인이 아니고 체간이 너무 확장이 되어 가지고 스프레닉 베인의 개체가 잘안 보입니다. 이거 판크레아스의 칼시피케이션이죠. 그리고 체간이 일레귤럴 마지. 그리고 에코제네시스는 코사하고 한 에코를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메스포밍 크로닉 판크레아티스 증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44세 된 남자분이십니다. 3일 전부터 발생한 우상복부 심하부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평소에 술, 담배를 많이 했고 4년 전에 체간결석 췌장염으로 대구 가톨릭병원 내과에서 내시경으로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는 병력도 있습니다. 우측 넣구가 스캔에서 지비가 이렇게 디스텐션 되고 지비 월도 좀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블라이크 스캔에 보시면 포탈 베인, 이스트라이 바디 바일 닥터, 이스트라이 바디 바일 닥터도 조금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을 쭉 경부까지 다 봤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조금 더 각도를 하니까 담낭 경부 안에 고액고 결석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의 담관이죠. 간의 담관 요 문맥이죠. 결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라사에서 보시면 문맥에는 헬류 신호가 보이지만 간의 담관에 헬류가 신호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담낭백에도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보셨던 담낭과 시스틱 닥터 안에는 스톤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판크레아스죠. 판크레아스인데 판크레아 덕트에 스웰링이 딜라테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판크레아스고 판크레아 덕트에 딜라테이션 SMA 아올타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판크레아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판크레아 닥트 딜라테이션. 에코제네시스는 조금 거칠게 보입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을 봤습니다. 헤드 부분에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고안에 후방 음향을 보이는 고에코 결석이 보입니다. 여기도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에 고에코 결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병변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저에코 병변 안에 판크레아 닥터가 요 두부 종괴 내에 피 닥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판크레아 닥터거든요. 판크레아 닥터가 이렇게 메스 안으로 지나갑니다. 이걸 페네츄레이팅 닥터 사인이라 해서 메스포밍 크로닉 판크라타이티스에 시사하는 중요한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의 행성형 만성 췌장염은 균일한 저에코의 내부 에코고 경계는 종교의 경계는 불규칙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췌장 두부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페네트레이팅 덕트 사이 이 판크레아 닥트가 옵스트럭션 되지 않고 그렇게 통과하는 소견. 체간의 확장은 없거나 있어도 경도이다. 이런 소견이 이제 메스포민 크로닉 판크레아티스입니다. 그러면 요 소견의 종교행성형 크로닉 판크레아티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에코 종괴죠. 저에코 종괴가 보이고 여기에 페네트레이팅 덕터 사인이 여기에 페네트레이팅 덕터 사인입니다. 페네트레이팅 덕터가 여기에 보이죠. 체간의 경도 확장이고 에코는 그렇죠. 그래서 페네트레이팅 덕터 사인이 보이면 이것은 이제 판크레아틱 메스포밍 크로닉 판크레아티스임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메스포민 판크레타이티스죠. 이렇게 메스가 있는데 여기 판크레닥트가 마일드 딜라테이션 되고 종계 내에 피닥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닥트 사인이죠.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에서 결국은 포칼 인프레임 메스하고 칼시노마의 감별점입니다. 포칼 인프레임 메스가 이제 메스포밍 판크레타이티스인데 이런 경우는 크론판 30%에서 보이고 그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또는 메스 안에 자체 안에 늘어난 사이드 브랜치가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핸스먼트는 마이너로스죠. 그 다음에 덕트 플랫은 사인이 보이고 데피넷 디파이널 마진이 뚜렷하지 않다. 문제는 칼시노마에서도 이제 크로닉 판크레아티스 2~3%에서 생기죠. 메스는 비교적 경계가 조금 좋고 그 다음에 정상 판크레아스 비해서는 인핸스먼트가 조금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 페리바스큘러 패시 오블리츄레이션 되고 덕트가 어브랍트하게 인트랍션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크로닉 판크라타이티스 당뇨병을 합병했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당뇨병 판크라타이티스 때문에 당뇨병이 생겼는지 또는 당뇨병 합병으로 크로닉 판크라타이티스 생긴지 그거는 확실하게 구별은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술 마시고 5년 전부터 음주 간헐적인 복통, 3개월 전에 당뇨병 이렇게 됐으니 아마 음주하고 당뇨병 때문에 음주가 크로닉 판크라이타이티스를 일으키고 그게 또 당뇨병으로 생겼을 때 일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약시의 특별한 내부 소견이었고. 췌장 관찰은 좀 어렵습니다. 이 슈파인에서. 그러나 환자를 세미렉트로 포지션하니까 췌장이 그래도 관찰이 조금 나았습니다. 판크레아스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데. 자, 보시면 판크레아스 이렇게 환자를 반자해서 담석자를 압박하니까 위내강 가스를 감소시킨 췌장사인데 췌강이 늘어나고 췌장 안에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췌장 실질 내 다발성 고액고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는 췌장암. 췌장암 중에서 판크레아 덕털 캔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58세 남자분, 최근 3개월의 체중축 감소, 피로감을 호소로 내원했습니다. 이 좌측 간염은 뭐 괜찮습니다. 좌측 간염, 미상염 괜찮고, 좌측 외측 구역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하고 담낭 부위하고 오른쪽 왼쪽 간이죠. 우측 눈코가스관에 간을 보고 간을 봤습니다. 우측 간염, 우측 신장 장축상, 우측 신장 단축상 봅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를 봤습니다. 판크레아스의 체부에 이렇게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비교적 경계가 좋은 분명한 저에코 병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마부 횡단 스캔에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상장각막 정맥이고 여기 판크레아스 안에 저에코 종괴가 보이겠습니다. 췌장의 종괴는 2.8 곱하기 1.3 cm 크기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종단상이죠. 종단상에서 췌장의 저에코성 종괴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종괴 내에는 칼라 도플라에서 헬리오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췌간암은 하이포바스큘러한 종괴이기 때문에 헬리오는 잘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췌장 종괴의 디스탈 쪽에 판크레아 덕트가 딜라테이션 된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 신장의 종단상은 정상이고 방광 전립선은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이 체가남 중에서 비장 침륜, 비정맥 확장, 후공막 림프절 종대를 동반한 췌장 미보함증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일전부터 자상포 둔통 소화불량으로 왔고, 10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간헐적으로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했으며, 이학적 검사에 자상부부 압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비문법입니다. 스프링 쪽에, 요쪽에 췌장의 미부 안에 낭성병변을 동반하는 저echo 종괴가 있습니다. 신장은 정상이죠. 그렇게 이 병변은 신장 병변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비장은 좀 경도 종대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판크레아스의 테일 부분에 요 저에코 병변 안에 시스틱 부분이 보이죠. 보입니다. 그래서 췌장 미부의 종양이 판크레아스로 스프린으로 침윤되가 두 장기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어드이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미부의 종괴는 2.9 곱하기 2.1cm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미부의 이게 비정맥입니다. 여기 스프레닉빈 SMA죠. 아울타입니다. 스프레닉빈이 굉장히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프레닉빈 안에 내용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닉빈이 확장된 스프레닉빈하고 종양이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이 스프레닉빈으로 침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비정맥 내에는 혈류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CT를 촬영했습니다. 대경 영상이 복부 CT상에서 간장의 점일도 전이성 결절도 보이고, 비장의 직접 침윤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췌장 미부의 중심괴사 소견을 보이는 점일도 종괴가 보이고, 종괴에 의한 직접 침윤도 보이고, 비정맥에는 점일도 스롬부스로 차여 있고, 췌장 후부의 림프줄 종대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스테이지 4 판크레아스 테일 캔서죠. 요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CT를 보고 반복 초음파를 했습니다. SMA고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죠. 요건 아올타입니다. 아올타하고 저 판크레아스 바디 사이가 후복막강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캔서가 침윤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췌장의 배치 후복막근은 증가된 연부 조직에서 넓어져 보이죠. 그리고 횡단사입니다. 여기 스프레닉베인이죠. 늘어난 스프레닉베인. 여기에는 판크레아스 테일에 있는 캔사 부분이 있죠. 제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비정맥이 여기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맥이 확장이 되어 있고, 여기가 후복막에 림프절 종대가 보입니다. 후복막 림프절 종대가 보이죠.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 확장된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장 동맥이 됩니다. 스프레닉 아터리, 스프레닉 확장된 스프레닉 후복막의 림프절 종대입니다. 후복막 림프절 종대가 관찰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확장된 비정맥의 종양 혈전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좀더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아브도멘 아울타고 여기에 보시면 림프절 종대입니다. 요거는 확장된 비정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사의 혈관 침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올타고 요 셀리악 액시스죠. 요쪽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저에코 동계가 보이고, 여기로 셀리악 트렁크로 침윤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 abdomen aorta, celiac 해서 splenic artery, common hepatic artery 이렇게 보이는데 침륜이 되면 혈관을 둘러싸고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는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췌장암을 정리를 봤습니다. 췌장암의 주된 소견은 췌장 실질의 국소적인 재획호 종괴, 또 췌장 실질의 종괴상, 또 종괴가 커지면 변연으로 돌출하거나 또는 종괴의 마진이 불규칙하고, 또 디스탈 부분에 췌관이 확장되고, 또 췌관 주위에 혈관의 이상사항이 보이는 이 주된 종양에 대한 소견입니다. 2차적인 소견으로서 간내 당간이 확장되고 담낭 종대되고 간전이라든지 림프절전이 복수 같은 것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소견으로 인트라헤파틱 바일닥트 딜라테이션, GB 딜라테이션, 그 다음에 CBD 딜라테이션, P닥트 딜라테이션, 요게 췌장 종괴죠. 이런 방을 헤드 캔사, 요런 캔사가 생기면 방을의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또 CBD가 또 옵스트럭션이 되기 때문에 CBD 딜라테이션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췌장 종괴는 일반적으로 이제 솔리드 튜머 또 낭성 튜머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체간에 생긴 솔리드 튜머에서 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알레셀 튜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췌장암에서 가장 많은 체간은 판크레아틱에서 생기는 종양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엔도크라인 글랜드에 생기는 걸 알레셀 튜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레셀 튜머들은 경계가 분명한 균일한 재해코 종괴로 보이고 한60%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 발생하고 종괴가 커지면 이제 내부에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 많습니다. 진단은 다이나믹 CT나 MR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크레아틱 캔사, 덕털 캔사는 이 베셀이 바스큘라리티가 적은 종양인데 엔도크라인 튜머는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종괴가 저 인핸스먼트가 되죠. 요게 종괴가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메스포밍 판크레아타이티스, 그다음 판크레아스 캔사 중에 솔리드한 튜머. 솔리드 튜머에는 주로 이제 판크레아틱 캔사가 덕털 캔사나 그렇지 않으면 엔도크라인 튜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